우리야 오늘은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원래 그 유대인이었고 애굽에참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족석들이 너무 갑자기 70명이 으로 시작했다가, 아, 뭐 200만 명이 넘는 예, 그런 엄청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 바로가 아주 어,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반항을 일으키면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명령을 뭐라고 내렸냐 하면, 은 히브리인 중에... 태어난 모든 아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 그때에 이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요게벳은 꾀를 내기를 아 그럴 바에는 이제 숨겼다가 어,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것인가 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아들을 그갓난 아이죠 그 아들을 속에 넣고 마침 애굽의 공주가 어, 모욕하는 것 아주 외동 딸이죠 어, 그 바로의 외동딸그 공주가 모욕하는 곳에다가 그 물길이 흐르는 곳에 흘려보내서 공주 앞에 닫아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신녀들이 그 갈대 상자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봤더니 남자 아이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공주에게 그것을 보고를 하니까 공주가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분명히 보니까 그 히브리인의 아들이 분명해. 아니면 그 옷을 입고 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래에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어,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laughs> 자기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히브린 중에서 어, 그 젖을 젖 동량을 해서 어, 이 아이를 좀 키우게 하자. 근데 그걸 알아차리고 그 모세의 진짜 어머니가 요괴 배시 자원했어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공주님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아이의 유모가 유모가 됐고 그 모세는 이제 자라나서 장성해서 그야말로 그 바로의 왕자들과 함께 궁전에서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고 또한 예절 교육을 받고 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 이 40년 동안이란 삶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호의호식 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왕자 교육을 받고 자라는 모세가 하루는 그 자기 동족이그 에집트인들에게 맞아서 막 피해를 당한을 보고 그냥 의문이 일어나서 그 이집트인을, 에고인을 그냥 죽였어요. 그리고 몰래 그걸 파묻었는데 그것을 본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또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어,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 이렇게 개입을 하니까 그 히브리인이 또 화를 내면서 어? "당신이 뭐길래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 내가 너 하는 일다 알고 있다, 애굽을 이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는 그 미드안의 제사장 그 이도론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고 물을 먹이다가 그래서 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아들의 그참 어 딸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어,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서 그 양을 치면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위지만은 완전히 그 장인 어른의 그 목장을 운영하면서 양을 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그만치 40년 동안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도합 80년 동안이나 아, 참으로 파란 만장한 그러한 모세의 삶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얼마나 그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대우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가 갑자기 양치기로서 하나의 머슴처럼 그 삶을 40년 동안을 살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 속에 처음에는 자존감이 상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40년이 지나자 모든 사람 중에,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모세는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보통 많이 배우고, 또 배경이 좋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쓰지를 않으시오. 모세가 그러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혈기를 다 뽑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40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는 것을 다 연습을 시켰다. 연습. 좋은 학식 지식을 배우게 하고 또 좋은 예절도 배우게 하고 또한 동시에 가장 낮은 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의 그 삶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양떼를 몰고 호렙산 쪽으로 서쪽으로 그 목초지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자주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그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걸본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다. 내가 40년, 어, 목자 노릇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그래서 참 신기해서 돌이켜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은 신성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러한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거. 바로, 가시 떨기며 같은 보잘 것 없는 잠목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 그러니 그곳은 어떻게 됐어요? 신성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실 때에 보잘 것 없는 가시나무 같은 아무 쓸모 잡목이에요. 뭐 제목으로도 쓸데 없고 뭐 어때 관상용으로도 쓸데 없는 아주 잡목에 지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역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야 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하실 때는 물질을 근거로 삼아서 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짐승 나귀에게 나귀의 입을 빌려서 반란 선지자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심지어는 돌덩이들을 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잔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한 일을 만드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역사할 때,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나기아 같은 자라 할지라도, 가시터불과 같은 보잘 것 없는 감목이라고 할지라도, 쓰임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쓰임을 받게 된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뭐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들 보면은 그렇게 부여하고 학식이 있고 문벌이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미천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부유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가시 떨기 같은 작은 관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자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불이 임재할 때, 보잘 것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관목에 역사하는 건그 관목은 뭐예요? 그냥 쓸데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지나지 않잖아요. 응?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지 않을 때그 교회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 속에서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곳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게 성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소서 2장 22절 그 말씀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 또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연약한 몸 아닙니까? 금방 채워야 되는 몸 아닙니까? 조금 일하면 피곤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임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성전 삼아서 대연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혼이 그 안에 있는 마치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듯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왜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번재단이 성막 안에 있는데, 번재단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막에 덮는 그 가죽이 말이에요. 해달가죽이 그 태풍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여기야 돼.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약80% 이상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할애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사랑의 도구가 되고 치료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치료자가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사람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문벌이 좋거나 또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은 나를 세우는 것다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네? 내 안에 나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나타내고자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뭐 문벌이 좋은 자가 아니잖아요. 뭐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안드레 아닙니까? 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냐 이거예요. 응?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약하고 천하고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울과 같이 학자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사처럼 헬라의 가장 그 최고의 학문, 의술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서양의술의 출발이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 헬라의 그 의사인 누가를 선택하셔서 바울과 함께 놀라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그 거의 3분의 2가 바로 그런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그 필요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셔야 됩니까?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했을 때그 가시덤불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신성한 곳이 바로 가시덤불과 그 주위가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신발을 벗어야 됐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세상에 뭐 이렇게 뭐 흙수저입니다, 뭐 금수저입니다, 뭐 수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쓰이는 조건이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구두수전공이었던 어? 윌리엄 켈리와 D.L. 무디. 위대한 하나님의 붕사가 됐잖아요. 성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자 무식인데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도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아니 저가 학식이 없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해서 저런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거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약할 때곧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자란 것이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배우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기 원하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삼아 거하도록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은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니라. 이렇게. 말. 이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우는 불이라 이거예요. 태우는 불. 그나 러 태우기는 태우지만은 가시덤불이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그 가시덤불이 타지를 않아, 소멸되지 않아. 어, 여러분 눈눈 눈 바로 뜨세요. 눈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이 전파될 때 똑바로 눈을 뜨고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하신 그것을 똑바로, 눈꺼풀을 똑바로 떠야 되는 거예요. 예? 눈을 바로 보고 앞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불은 소멸하시는 불인데 뭘 소멸하? 우리의 육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불이라 이거예요. 영혼을 정화시키는 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무한정에 언제 임할지를 모르는 거, 언제 임할지. 그러나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이 그들 위에 임했을 때에, 그들은 다성령에 충만하여 새 술에 취한 사람처럼 새 방안을 말하고, 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는 거예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오고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또 우리의 몸된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없으면 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불이 없으면 난방도 안 되고, 불이 없으면 밥도 먹지 못하고, 불이 없으면 자동차도 나가지 못하고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은 태우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불이 어떻게 해서 태움을 받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나무나 종이에 그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게 고열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나무 속에 있는 종이 속에 있는 셀룰로스가 열을 받아서 탄화수소로 기화하게 돼요. 그럼 탄화수소가 기화하면서 산소와 같이 결합하면서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수소가 재가 되는 거예요. 태워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이와 같이 물질을 태우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혼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 정화돼. 연단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욥은 수많은 연단의 불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삼아 우리에게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전하는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응? 음? 어느 누구도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는 도구는 없어요. 질그릇도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그 펑션, 기능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바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거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자심이 나타나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장을 받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부여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 이것이 성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예, 전해지는 spoken word. 말씀으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인간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대안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이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종에게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입에 주신 그 말씀을 성대를 통해서 전파될 때그 말씀의 역사가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감동과 의외를 주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악습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불 말씀이 방망이처럼 불방망이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듣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음성으로 들려 주시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살아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진동하는가 진동. 이것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읽어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왜안 될까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게 말씀 전파자가 성령의 불로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DL 무디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냉랭했어. 그냥 뭐 사람의 감동도 없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로, 이 뉴욕의 월스트리트 가를 걷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그냥 뭐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죽겠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불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다음 주일 설교가 똑같은 설교. 그냥 하는 설교인데도 그냥 뒤집어지는가 사람들이.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그 DL 무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그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만 좀 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그 찰스 피니가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모든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문을 닫아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백만 명이 찰스피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중에 80% 정도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80%가 될 수가 없어요. 50%도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 잘 지키는 사람. 그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전파될 때그 음성이 바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치료의 파장, 생명의 파장이에요. 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파장이에요. 네. 여러분 요새 뭐 수면 뭐 파장 뭐 음악 치료 뭐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면 델타 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이게 졸리게 한다, 이겁니다. 응? 물론 그게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 이거야. 예? 그러나 그것은 몸에 잠깐 영향력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은 예? 우리의 몸을 건드릴 뿐만이 아니라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갱생하게 한다, 이게.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변화를 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뒤집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뭐 불면증, 뭐 우울증, 강박증, 뭐 조현병, 여러 가지 정신적 영적인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의 능력이 그 파장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파장이 된다 이요 델타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장은 사람의 소리. 인간이 만든 그러한 파장은 델타파를 주관해서 자연의 소리 이것도 말로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느 이비인후과 그 의사가 그 실험을 했어요 이명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산에 있는 어느 해안가 거기에 그 숙소를 잡아놓고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그 바다의 그 소리를 몇 시간 동안 듣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듣게 해. 예? 그한 샤루에 한 시간씩만 듣게. 해. 그랬더니 그 이명이 말이야 치유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거야. 예? 그리고 일개월 이상 그 효과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 이거야. 그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자연의 소리, 파도 소리에는 사람을 안정시키는 델타파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몸의 세포에, 우리 뇌 세포에 안정감을 주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목소리,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그 사람의 음성,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음성 자체가 듣기만 해도 치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금방 눈이 감겨져서 왜 그런? 네? 말씀 속에 있는 델타파가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모양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정감을 찾으니까 그냥 피곤한 몸이 그냥 졸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을 깨우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뭡니까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비싼 제목 아니에요? 그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말씀 전파자를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는 거예요. 그왜 낙태케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를 깎아버리는 거야. 어? 죄의 열매를 부셔버리는 거라 이거야. 세상의 자랑을 부셔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이 자아를 깨뜨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큰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러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회개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응?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이방인들도 성령 주심을 놀랍게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귀가 먹어. 마음이 강팍해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귀지가 꽉차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 귀지가.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다 이거예요. 그는 귀로는 듣지만 눈은 감았으니 듣기에도 둔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서 그것이 손해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을 싫어한다. 이게 왜 싫어해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막 싫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 하나님의 거처가되어야 되는데 미혹되고 속아서 마귀의 영에 미혹돼서 해방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욕이 다 밝히 드러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다 드러나고 이것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잘 것 없는 목자로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보잘 것 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님이 거처하실 때 그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야말로 천국의 열쇠를 받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받게 되면은 마치 다시 나무 떨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화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신과 결신으로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여러분 엘리야가 8 5 0대1로 바울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불이 내리는 대결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신인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 죽임을. 그랬을 때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헷갈리는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저를, 저와 대결합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 줄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알 선지자는 몸을 찢고 그냥 불이 내려오라고, 그냥 별 소리를 지르고 몸을 헤아면서 했지만 은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이 백성에게 주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보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러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랑까지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완전한 그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근원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자시요 여러분을 낳게 하시고 여러분을 죽이게도 하시고 생사 허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시덤불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바로 저와 여러분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죽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갈급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단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사는 그단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내 사업이 잘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청하를 받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화목제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하였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의 일곱 번 탄련한 은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이여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대언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직장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가시던 불 하나가 온 세상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해방되고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시는 도구가 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오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을 던지러 온 것인지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지하고 불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